자, 일형식 동사는 뭐라고 했어? 가장 간단한 동사라고 했지? 주어 동사만 쓸수 있는 거라고 했지? 주어 동사. 그래서 오고 가고, 그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발생하고 소멸되고 자라고 걷고 달리고, 그지? 울고 이런 단순한 동사들이란 말이야. 오고 가고 인생과 같은 거야. 알겠지? 울고 노래하고 자 이런 애들 꿈꾸고 이런 애들이 일형식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이형식 동사는 뭐라겠어? 주어가 뭐뭐이다. 주어가 보이다. 주어가 보인 상태이다. 주어가 보호가 되다. 된다는 동사, 되는 동사, become, get, 변하는 동사라고 했지. 변화.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떤 상태를 뭐하다? 보호의 상태를 유지하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보호처럼 뭐하? 느껴지다. 감각 동사들, 그지? 자, 그리고 주어가 뭐? 보호처럼 보이다. 자, 이런 애들이 이형식 동사라고. 삼형식 동사는 대표적으로 I love you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그 I love you가 몇 형식? 삼형식이야. 근데 I love 뭐 about you 이렇게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지? 그다음 뭐 쓰면 안 된다. 전치사 쓰지 않는다. 그거야. 자, 언을 하는 거는 더 쉬워. 무슨 동사냐? 주는 동사야. 무슨 동사? 주는 동사. 야, 주려면은 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주는 동작이 있겠지? 이게 봐. 주는 사람이 있고, 주는 동작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주는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간접 목적으로 그래. 뭐라고? 간접 목적. 그 다음에 주는 물건이 있겠지?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직접 목적. 자, 이거는 indirective, 이거 뭐 줄여서 하는 말이야. direct 알지? 근데 indirect, direct 야. 그러면 야, 사람이 중요해, 사물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부터 써준다? 응? 사람부터 써주고 뒤에 뭐를 써준다? 물건을 써준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어. 자, 주는 동사. 상장 수여하다. 준다 이거지? 수여 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그냥 간단하게 무슨 동사라고 하면 돼? 주는 동사야, 주는 동사.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사람이 중요하다, 사물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데, 사물부터 쓰면 복잡해져. 알겠지? 자, 그래서 사물부터 쓰면 뭐를 써줘야 되냐면, 사람 앞에다가 to나 for나 뭐를 써줘야 된다? of를 써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for를 쓰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뭐뭐를 해주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 해 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좀 귀찮은 일들을 해줄 때는 사물부터 쓰면은 뭐를 써주면 된다? For 그냥 주는데 방향만 나타내 주려고 하면은 뭐를 쓰면 돼? To 이제 자뭐 ask, of는 ask만 기억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I gave my classmates 누구부터 왔어? 사람부터 왔지. 그 다음에 뭐가 왔어? 물건이 왔지? 자, 근데 거꾸로 하면 I gave some cookies. 물건부터 오면 일반적으로 뭐를 써준다? To를 써줘, 일반적으로. 그지? 자, 일반적으로 My classmates. 근데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사주고 요리해주고 노래해주고 할 때는 뭐야?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럴 때는 뭐를 써준다? For를 써준단 말이야. He built his mother a house. 집을 지어줬어. 그지? 근데 여기서 집부터 물건부터 오면은 뭐를 써주는 거야? For를 써주는 거야. His mother. They asked my family some question. 자, 물어본다. 자, 우리도 물어본다 할때 질문을 뭐 하는 거야? 드리는 거지, 그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자, 물어봤어. 나의 가족에게 몇몇의 questions들을. 그지? 이것도 주는 종사란 말이야, 에스크도. 자, 뭐뭐를 주는 거잖아. 가족에게 질문을 준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것도 질문부터 왔으면, 자, to나 for 안 쓰고 이럴 때는 뭘 쓴다? of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for를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다?
만들어주고 사주고 요리해주고 가져다주고 어. 그지? 만들어주고 노래해주고 뭐 이런 거야. 싱도 마찬가지야. 에? 자 이럴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동사들은 방향만 나타내서 to를 쓰면 된다. 자, 자 주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한다? 사형식 동사라고 한다 말. Indirect object, object와 direct object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IODO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제 My father gave me a new calendar. 자, my father가 gave me 주었지? 그지? 사람 오고 뭐 왔어? 물건 왔지, 그지? 그지? 바꾸면 사람 앞에 뭐 써주면 된단 말이야? To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She bought her daughter, a pair of inline skates. 자, 사줬어. 여기도 사람부터 오고 뭐 써? 물건 왔지, 그지? Inline skate 한 쌍을 사줬어요. Ask me. 자, 나한테 물어봤어. 그 방법을. 길을 물어봤어요. To the subway station. 어디로? Subway station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바꿨으면 of 써야 되겠지, 그지? 직접 간접 바꿔주면 뭐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직접 간접을 바꿔주고면 이거는 삼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몇 형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네, 삼형식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의 성분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만 남는 거야? 주어, 그지? 동사, 목적어만 남잖아.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몇 형식이라 해서? 3형식이라고 했지. 그지? 자, grandmother lent me her show. 자, grandmother가 나한테 그녀의 show를 빌려줬어요. 자, 근데 이걸 show부터 나오면 복잡해져서 뭐를 쓴다? My grandmother lent her show to me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I bought my sister a beautiful skirt. 사주는 건 돈 들지, 그지? 정성이 들어가지. 자 이럴 땐 for를 써주지, 그지? I bought a beautiful skirt for my sister. 자 여기서 for my sister는 뭐 해주는 거? 꾸며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I bought a skirt. 이거 뭐야? 삼형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He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그는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ask일 땐 of 쓴다고 했지? He asked a difficult question of me. 자, 이렇게 됐겠지. 자, 문장 전환 시 전치사 to를 쓰는 수요 동사는 뭐뭐이다? bring, give, send, show, teach, tell, write, hand. 여기 써주다, hand, 건네주다 이거는.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외워두면 되고 for를 쓰는 건 주로 뭐다? 응? 자, 동사마다 to 또는 for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bring 같은 경우도 가져다 주면 뭐가 들어?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럴 때는 뭐를 써도 되고 to를 써도 되고 for를 써도 된다. 그냥 투나 포스도 되는데 그지 되도록이면 포스는 자 for를 쓰는 수요 동사는 build, buy, cook, get, make 뭐라고? build, buy, cook, get, make sing도 있어 뭐라고? sing 노래해주다 클린은요? 응? 클린은 어부 쓰는 건 뭐밖에 없니? Ask. 어부 쓰는 거? Ask. Ask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자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말로 하는 애들은 자 explain 뭐야 설명하다지 이건 설명해 주다가 아니고 뭐다 그냥 설명하다 설명하다 알겠지? 자 말로 하는 애들이야 묘사하다 증명하다 발표하다 제안하다, 소개하다, 프로포즈, 제안하다, 컨페스, 고백하다 다 말로 하냐? 말로 하는 거지 말로 그지? 얘네들은 그래서 사람 앞에 꼭 쓸 때는 말할 땐 침 튀지 그지? 그지? 말할 땐 뭐 튄다고? 침 튀어 그지? 그래서 꼭 사람 앞에 뭐를 꼭 써준다?
to 써준다. 뭐라고? to. 알겠지? 자, 이거 뭐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외우지 말고 말하는 동사들은 사람 앞에 뭐를 써준다만 기억하면 된다? to를 써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다.